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홍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김두일 작가입니다. 네. 오늘 급히 섭외했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저야 불러면 오죠. 근데 이 도파민 수다 프로그램에 제가 과연 이게 오는 게 이렇게 취지에 맞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네. 근데 뭐, 나름의 케미가 있지 않을까. 케미는 있어요. 네. 녹화할 때뭐 케미도 있고 또 방송을 해서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네. 또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게좀 다른 이야기들도 나와서. 맞아, 이렇게 다루는 얘기가 이렇게 풍부해진다고 해야 되나? TMI가 많이 나오죠. 라떼도 많이 나오고, 네. 몰랐던 사실도 많이 나오고.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좀 이런 수다, 좀 진정한 수다는 뭐 오늘 주제도 뭐좀 뭔가 이렇게 이 사회적 이슈 뭐 혹은 뭐 정책이긴 하지만, 진정한 수다는 뭐 님들 뭐 헌팅 포차 가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뭐 언젠가 할수 있겠죠? 못하나요? 아, 우리 손솔님은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아, 홍희진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대표구나. 약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얘기는 뭐 이제 사석에서 나중에 뭐밥 먹을 일이 그러니까요. 있으면. 이게 방송에서 하기가 참 예, 간간히 노력해보는. 아, 하긴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구나. 아, 그쵸. 아, 저는 하기는 하죠. 뭐 예전에 뭐 김태희가 워낙 유명했잖아요, 연예인 중에. 그렇죠. 사람들, 대다수의 남자들은 이제 김태희에 대한 환상. 김태희는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이슬만 먹고 산다, 뭐 이런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두 분도 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화는 정치적인 예, 얘기만 공적인 얘기, 공적 사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님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카메라가 꺼진 이후에. 아, 민지님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좀 살살 꼬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셨나요, 오늘 민지님은? 네, 오늘 그 민지가 네? 농활을 가가지고, 농활이요? 네, 농민학생연대 활동? 농활. 아니, 2024년에도 농활이 있나요? 네, 아, 많이 가요. 그럼요. 그 500명 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500명이요? 그리고 뭐 학교별로 또 계속 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데도 있고. 아, 연합농활인가요? 보통은 저희 때는 학교별로 갔는데, 그냥 우리 학교만 어디로 가고, 요즘 같이 가나 보네? 이제 그 마을을 또 구해야 되고 그렇죠. 막 이런 걸 하니까, 여러 학교에서 이번에 가는 사람들 좀 연합해서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학교별로 가는데 네? 준비를 좀 같이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도 농활 예전에 뭐 소시적에 좀 많이 다니셨습니까? 아유, 학생회 할때다 갔죠. 아, 여기도 학생회장이었으니까 또. 그럼요. 봄, 여름, 이렇게 겨울 해서. 겨울에 뭘 하나요, 근데? 고스톱치나? 놀러 가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 우리 형님들이랑 얘기하고, 네.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할까. 아, 다음 해 계획을 잡고. 워크숍을 하는 거구나니까. 그쵸. 준비하러 가는 일정이. 거죠. 아. 뭐, 사실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작물 자라는 것도 간간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네. 했는데, 이제 농활에 가서 잡초를 처음 뽑아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대학생 친구들한테는 되게 신선한 경험이기도 그렇죠. 그래서 하더라고요. 저희도 갔을 때 이제 콩밭에 잡초를 뽑으라는데 콩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아. 그냥 가만히 있어라. 도움이 농활이 안 된다. 아니고 민폐를 끼치러 갔구나. 일손에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호솔님은 고향이 어디? 저는 전남 영광. 영광에서 그러면 직접 부모님이 그 농사를 지셨습니까? 아, 저희 부모님은 이제 농사를 짓진 않는데, 네. 기본 땅에 이제 작물들이 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뭐 주변에서 텃밭 이렇게 같은 네, 거 그렇죠. 아, 뭐 그렇군요. 배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고추 이런 거다 심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인 밭일은 다 해보신. 그렇죠. 그리고 아.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벼농사를 또 하긴 했었으니까, 초등학교 네. 때. 뭐 모내기도 하고 이렇게 네. 불려갔었습니다. 지주? 혹시 외할아버지가? 아니, 아, 지주는 아니고? 이런 네, 그러지는 프로레테리아! 프로조아이다! 네,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신기하는 친구들을 저는 오히려 신기하게 보는. 이런 걸 처음 본단 말이야, 막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신기해하는 친구들 여기. 여기 신기해하는 친구. 저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농사를 지면서 자랐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주말 농장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주말 농장이래.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는 하긴 했지만, 비교할 순 없지. 텃밭에서 직접 한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죠. 어디 주말 농장이래. 귀여운 수준. 근데 민지는 지금 대학생의 청춘을 네. 농활로 보내고 있어서, 이번 주 내내 아마 그 농활 기간이어서 촬영 일정을 옮겼어도 이번 주에는 볼 수가 없어서 빈자리를 이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지님 대신 뭐이 중년아재가 중늙은이가 나와서 대신 뭐 한다고 여러분 너무 뭐 화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시작되기 전에 뭐 여름 물놀이를 가자 이런 친구의 제안이 있었어가지고 또 패들보드라는 걸 타고 갔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 한강에서 네. 그러니까 강에서 서서 저 노는 거예요. 서서? 네. 근데 네. 카약은 보통 앉아서 접고 카약은 앉아서 조종은 저 보드, 여러 사람이 접는 건데 그렇죠. 보드에 저렇게 타서 아. 이렇게 타는 거죠. 저거는 그 저기 어디죠? 중국의 그 계림에 가서 거기 그 거기 계림에서 가마우제로 그 저거 잡는 어부들이 하는 자세인데 아 저런 걸 하셨구나. 근데 이제 가니까 타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뚝섬 이제 그 아예 물놀이 하는 그런 장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저런 이제 노을이 비추고 잔잔한 물에 네.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갔거든요. 네. 제가 아, 상상하면서 갔다. 그런 걸 상상하면서 갔는데 제가 탄 순간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 거예요. 아~ 바람이 불어오고 너무 한강인데 너무 거센 물결에서 맞아, 주말에도 비와가지고. 네. 영화 마지막에는 네, 마지막엔 그냥 구조됐어요. 구조됐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이 네. 이제 태우러 와가지고 네. 발달하고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마지막에 구조됐어요. 아 그렇군요. 구조 아. 엔딩으로 끝났지만 네. 어쨌든 그 저희 서대문에서 청년들 봉사 단체를 같이 하던 분들이랑 네. 갔다 온 거거든요. 네, 같이. 네, 좀 뭐 봉사를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간간이 또. 여름도 즐기고 네. 해야 되니까 패들보드를 처음 타러 갔는데 아주 험난한 날씨에 타고 와가지고 네. 올해 안에 반드시 날씨가 좋을 때 한 번 더 가야 된다. 이래서 나중에 이제 바닷가에서도 타겠어요. 윈드서핑. 아 그렇죠. 근데 네. 윈드서핑은 너무 어려워 보이던데요. 제 생각엔 저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윈드서핑은 보드를 한 번이라도 타봤으면 더 쉬워 보이고 저건 서서 이렇게 젖는다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서는 거에 실패했어요. 일단 바람이 아, 너무 세가지고 바람 아 그렇지 그날 네. 앉은 채로 악천후 때문에 그때 무릎으로 이렇게 서서 하는 것까지는 네. 했는데 사실 일어나야지 그게 완성인데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네. 완성을 위해서 가시고 네. 희진님은 지난주 한 주에 아, 저는 지난주에 굵직한 일로 꼽아보면 금요일에 6월 28일인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작업 현장에서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산재 사고들이 네, 많았죠. 산재들이 많았는데 그 화성의 아리셀 네. 사고도 있었고 컸죠 아주. 저는 이제 전주 페이퍼에서 있었던 아, 그 19세 19살 청년이 19세 청년이 아우. 이제 일하다가 이제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전주페이퍼 본사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 가서 이제 유가족분 뵙고 인사드리고 네. 그때 이제 전종덕 의원님이랑 네, 이제 네. 김재현 상임 대표님이랑 같이 일정이 맞게 돼서 그 안에 공장 그 사고 현장에 들어가 보고 네. 대표이사랑 면담하고 이런 일정들이 있었어가지고 전주에 아, 이제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 얘기는 그 남겨놓은 노트가 있잖아요. 네. 진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렇죠. 친구가 그렇게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얘기를 보고서 가슴이 되게 많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 또래 친구들이 또 뭐 제 자식뻘 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뭐 제 두 아이에게 다 그 남긴 노트를 보내주면서 니네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 제 딸들도 그 울더라고요. 그 노트 남을 보고서 그쵸.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게 또 이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또 계획하고 그걸 자기한테 또 수차례 다짐하고 했던 그렇죠. 그런 노트여가지고 사실 너무 슬펐죠. 정문 앞에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데 그 저 노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두셔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예의 바르게 조심하게 일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써 있거든요. 네. 2024년 계획 본인이 세운 것도 다 적혀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게 참 일하다가 죽는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저렇게 19살 청년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실습 마치고 이제 딱 일하려고 시작하던 찰나에 이제 일하던 현장에서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슬프게도 많이 일어난다. 네. 이제 좀 그만 일어나야 될 일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참 뭐, 너무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유가족분 거기 앞에 앉아 계시고 이러는데 그 사고 천장에 직접 가보셨으니까요. 사측과 면담도 해보셨으니까는 뭐 사측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사측의 입장은 고인이 하던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30년 동안 그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없고 그래서 고인이 이렇게 정말 막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부검 결과가 뭐 최소한 3, 4주가 걸린다라고 해서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사측은 면담했을 때의 태도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이면 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도 뭐 노멀한 반응이라. 그렇죠. 노멀한 반응이긴 네. 한데 이게 참 너무 그 상황 자체가 속상한 거죠. 근데 사측이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해도 사실 유가족분이 제일 바라는 건 그냥 아들이 살아 돌아온 아이가 돌아올 순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보상이 있던 무슨 책임을 지던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올 순 없기 때문에 그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애초에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게 그나 저도 지금 깜짝 놀랐고 희진님도 깜짝 놀란 것 같지만 이게 그나마 사측이 저런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를 보인 거를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에 저는 지금 순간 내가 놀랐어요. 맞아요. 왜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사실 구의역 사고 있었을 때 네? 이제 서울시나 그렇죠. 이제 해서도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이야기했었고 김용균 님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 발전소에서 정말 네. 아무런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이 생겼을 때도 또 사측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진짜 처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네. 사고가 생겼을 때 진짜 한 99%의 사측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라는 태도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런 노멀한 반응인데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네. 정말 드는 거죠. 아... 사실 악질적으로는 그 SPC? SPC? 파리바게트? 허영 인회장. 그때, 예, 그때 사고 났을 때 예, 특히나 반응이 좀 악질적이었어요. 그 아주 맞아. 최악이었죠? 맞아요. 그 네. 장례식장에 가서 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한테. 난 그 사람들이 정말 공감 능력을 떠나서 소시오패스인가 그쪽 회장이가는. 근데 아마 그 회장이 그 이후로 다른 일로 지금 구속까지 됐었어요. 맞아요. 다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고를 다 미연에 막을 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두 분이 가장 그런 노동 현장에 관심을 갖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이나 혹은 관련된 뭐 제도를 지금 보시면서 개선할 점을 찾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을 결국은 정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뭐 끊임없이 뭐 국가가 혹은 뭐 사회가 나서서 그것을 뭐 강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은 저는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이제 2인 1조 업무 규칙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고 사실 좀 하기로 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것부터 일단 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그게 네.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법적인 것들을 이제 논의를 계속 또 해야죠. 네. 이게 네. 수다가 이렇게 네. 여기서 근황을 이렇게 엄청난 걸 얘기해 보니까 제가 패들보드 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참 슬프게 네. 저도 이게 좀 밝은 근황이 네.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일부러 좀 가볍게 네. 얘기해 볼까 패들보드 타고 온 게 되게 부끄러워지잖아 갑자기 지금 어쨌든 이제 이 근황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됩니다 매기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 네. 아니 제가 이제 뭐 저의 일상이 그랬다 하는 네. 얘기였죠.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이런 사고가 네. 너무 많이 생겨서 저 사실 SPC 저 게임 사고 있을 때도 갔었거든요. 저 장례식장 평택에 직접.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나 빈번하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겨서 진짜 약간 너무 죽음에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니 이게 참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많아요 네. 저런 사고들이. 예. 뭐 두 분은 어쨌든 지금 꽤 진보 당에서 한 분은 대표까지 가셨고 한 분은 뭐 후보까지 되신 상태라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노동자의 인권을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갈 길이 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진짜 더 개선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갖고 할아버지 같네. 네. 네 그렇게 네.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엔 내가 곤란한 질문. 그 가장 최근 약 한 열흘 동안 핫 이슈가 됐던 사건이 동탄에 억울하게 이제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 젊은이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들으셨나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남성에 대한 경찰의 언행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이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17시에 했었죠. 네. 인상차이 찍힌 게 제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었잖아. 천천히 해. 또로. 거짓 신고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언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떳떳하면 가만히 기다리라는 둥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눈 봐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A씨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온라인에 알렸고 논란이 커지자 50대 여성은 신고 나흘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 거짓 신고였다며 자백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없는 얘기를 지어낼 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새롭게 진행하는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그 정황이나 나온 글을 봤을 때 저는 과잉 수사를 한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사실 신고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에서 좀 일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CCTV나 증거가 분명하지가 않았는데 네? 왜 그렇게까지 좀 수사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이런 일 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자체에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의문에 대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과잉 수사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도 이건 추정의 영역이지만 해당 그 팀이 작년에 이제 실적이 1등에서 상까지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관련 그러니까 경찰의 결국은 이제 KPI 그 인사 고과에는 얼마나 뭐 옛날에는 범인을 잡는 거였는데. 결국은 범인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해서 뭐 이제 그게 기소 처벌까지 받는 단계로 가야지 그게 이제 실제 범인을 잡은 건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과잉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희진님이 보시기엔 이 사건의 지금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도 비슷하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를 떠나서 경찰이 굉장히 과잉되게 수사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신고한 측과 그렇게 뭔가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어쨌든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CCTV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종합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 이래서 페미들이 문제인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네.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이게 저도 이제 굳이 순서를 따지면은 경찰의 대응에 가장 큰 이제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 근데 그렇죠. 그 첫 번째는 그건데 사실은 그 신고한 여성도 본인이 특정해서 그 사람을 대성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내 화장실을 들여다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그 이게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자기가 좀 기분이 우울해서 그래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걸 나중에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건이 됐어요 지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보통 이런 사건이 나오면 또 인터넷에서 파이어가 되는 거는 뭐 안티 페미와 뭐 레드컬 페미 간에 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저는 어쨌든 고발을 하신 분도 잘못했고. 근데 지금 경찰은 그거에 대해서 무고죄로 입건을 해갖고 이제 그거를 자신들의 책임을 허위신고를 한 사람한테 쏙 빠지고 있는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또 뭐 또 아, 잘 됐다면서 또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언제쯤 그 싸움이 사라질까요? 사실 이제 화를 내기 위한 화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경찰에서 중재를 좀 잘 해야죠. 본인들의 책임과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네. 증거주의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라는 네. 거를 경찰이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흔히 말하는 막 갈라치기 디바이드 앤 룰을 누군가 한다고 하면은 요즘 같아서는 제일 쉬운 게 그냥 남녀 싸움 붙이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럼 뭐 거기서 또 댓글 다는 사람들도 아 뭐 그냥
경찰 말대로 죄가 없으면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확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또 남자들은 봐라 뭐 에이 이 군대도 안 가는 놈들 뭐 막 그냥 남들 막 그러면서 또 막 싸움 붙이는 또 그냥 이렇게 해갖고서 좀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뭐 경찰이 저는 첫 번째 책임을 좀 묻고 싶어요. 이렇게 또 이 사건을 키운 문제잖아요. 이게 꼭 사실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화장실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뭐 착오된 신고 아니면 뭐 허위 신고 이런 거를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이런 수 사건이 있죠.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라면 어느 사건 어떤 층이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 6월 28일에 동탄 경찰서에서 그 추정 지목된 팀 관련해서 약간 팩트 확인 공지문을 올리셨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고 뭐 관련된 분이 아닌 사람들한테 화살이 돌아가는 거는 또 잘못된 일이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이제 공지문을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저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피의자로 지목된 분의 엄마가 또 다른 거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건이 지목되니까 그 똑같은 팀에서 여천계의 그 다른 이제 그 수사관을 지목을 해서 어쨌든 뭐 동탄 경찰서 분들 좀 잘 그 이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마무리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뭐 한 주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저희 이제 주요 프로그램인 밸런스 오늘의 게임을 메인 주제 뭡니까? 메인 주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오늘의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는 평생 한 가지만 먹고 살아야 된다면 한우 대 참치. 육군이냐 해군이냐네. 아, 어렵다. 자, 한우 대참치. 하나, 둘, 셋. 한우. 한우. 이거는 아, 좋습니다. 왜냐면 그 해군보다는 육군이죠. 해군보다는 육군이죠. 아, 저는 이 이해관계가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우를 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 축산업. 알고 봤더니 시골에 유지했네. 저는 유지의 딸. 저는 아닌데. 아니 근데 이제 생계와 이런 걸로 이제 한우를 키우시는데요. 사실 내일 아버지가 서울에 오세요. 속 끌고 오시나요 혹시? 아니 그 한우 협회 이제 소속이신데 한우 반납 투쟁을 하러 상경하시거든요. 반납? 반납?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과잉. 일단은 지금 소재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한우에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까? 한우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한우 농가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합니다. 한우법 거부, 한우산업 포기, 정부는 한우법을 제정하라! 한우농가 다 죽는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라! 농협조항에 해당 한 놈도 안 보이죠? 이런 개새끼들을 그냥 둬야 됩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확실히 묻혀서 정치하는 놈들, 썩어빠진 놈들 모든 것을 심판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칼로 배때기를 쓰셔버린지 죄송합니다. 너무 강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의 보호자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 적쪽이 우리의 적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한우산업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닙니다. 농촌 소멸 방지법이고 지방 소멸 방지법입니다. 한우가 죽으면 농촌이 죽고, 농촌이 죽으면 지방이 죽고, 지방이 죽으면 나라가 박살납니다. 여러분, 축산법 개정은 거부한다. 한우법 제정을 수용하라. 약 2주 전에 일을 끝나고 8시에 밥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방송을 보니까 송민영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수입 새우를 무한정 풀고 있는데 한우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 참 기가 막혀서 저런 개 같은 년을 어? 장관으로 앉힌 이게 그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이 일은 윤석열이 송민영 이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결자 해지. 그 여자와 그 놈. 자, 이만 끝났습니다. 한우 협회 분들께서 한우 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번에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어요. 근데 거부권 한우법도 저... 거부권이 또 됐습니다. 윤석열이 한 건가요? 네. 윤석열이 이것도. 네. 그래서 일생에 도움이 안 되네 진짜.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도 거부권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뭐 밸런스 우리는 오늘은 왜 이래? 밸런스 게임조차 이렇게 진지하게 계속 이렇게 엄근진으로 가는 게 어쨌든 한우 평생 먹는다면 네. 한우는 이제 부위도 많고 요리도 많고 난 평생 먹으라면 먹을 것 같아 그냥. 네, 먹을 수 있지 않아. 참치는 딱 그 한정되어 있잖아. 참치는 아니 그 참치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혹시나 둘 중에 하나는 고르는 건데 뭐 네. 그런 고르는 건데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도 아니고 이거는 평생 먹는 거라고 치면 한우죠. 한우를 택하신 저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런 건 아니죠? 아 일정 부분은 아니 둘 다 뭐 너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평생 이렇게 준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아, 너무 감사까지 해요? 네. 한우를 평생 먹을 수 있다면 기왕이면 좀 더 비싼 제가 평소에 사 먹지 못하는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그 같이 가시게 되면 이제 손설님 아버님 아버님 저 한우 먹고 싶어요. 그럼 혹시 또 그래 희진아 내려와라 양껏 먹게 해주겠다 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구나. 이제 민주연합 이제 선거할 때 네. 어쨌든 저는 이제 한우 농가의 딸 네. 딸이고 네. 또 임미 의원님이 한우를 직접 또 키우고 그렇죠. 계시는 분이셨어가지고 한우 협회에서는 저랑 임미의 당시 후보님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됐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네. 또 당사자이시니까 임미애 의원님 잘 하시겠지만 저도 네. 이제 하나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같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뭐 저기 미애 언니들과 친하군요. 임미애, 추미애. 아, 아 미애 언니들. 네. 미애 언니들과 친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네, 아주 어려운 선택이 되겠네요. 저 사진은 둘 다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던 사람을 지금 배경으로 깔았다는 것은 이건 제작진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기 위한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괴롭히기 위한 용도로 네. 지금 둘 중에 나은 사람을 고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도 둘 중에 누가 더 낫다. 아, 이거는 진짜 이준석 vs 김기현. 오케이, 자 아. 마음 준비했습니다. 자, 네. 아 못 고르겠는데 진짜. 진짜 뭐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입장에서 더 나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국민의힘 그쵸. 입장에서 더 나은 사람이라고. 국민의힘 당원단인데 우리 입장에서 나은 사람이니까. 네. 둘 다 별로지만. 네. 이준석 vs 김기현. 하나, 둘, 셋. 김기현. 아. 어, 이거 왜 계속 다 김기현이야? 의견이 일치했네요. 아니 이 마삼중과 가가멜. 근데 우리 가가멜 형님 오늘 갑자기 또 저야 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또 두 분의 이 청년 여성 정치인들이 내가 이준석보다
이겼어라고 하면 또 저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누가 낫냐의 판단이지 네. 좋다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덜 해롭다라는 거죠. 아, 그 얘기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하자면 이제 김기현 입장에서는 아, 오해가 꼭 없길 바랍니다. 저분들이 이준석보다 내가 좋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오해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고르신 네.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덜 해로워서요. 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 아까 우리 화성 아니 동탄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 성별 갈등, 젠더 갈등에 진짜 불을 붙이고 그거를 자기 정치의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삼아. 너무 해롭다. 그리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도 맞아요. 그걸 또 막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불을 붙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덜 해로운 사람을 골라 저는 김기현을 골랐습니다. 아, 손설님은? 저도 이제 일단 하나 비슷한 맥락이었고요. 그거 이 고르신 이유가 같은 게 하나 있고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 당시 이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드러낸 사람 국민에게 네. 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증명하신 분이신 거죠. 아, 이건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첨언을 하면 그거를 잘못된 점을 본인이 밝힌 게 아니고요. 네. 의도치 않게 그쵸, 지금 밝혀진 거예요. 네. 본인의 이제 행동과 네. 행보와 이런 걸로 정부 여당이 정말 국민들을 신경 안 쓰는 아주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민에게 오히려 좋았다.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김기현이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젊고 앞으로 더 끼칠 해악이 좀 많다고 봐요. 이제 향후에 끼칠 해악. 우리 가가멜 형님은 이제 5선이라 이제 다음번에 못 나올 거예요. 이번이 쉽지 이제 않죠. 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희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데 있어서 완벽한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영화로 말하면 굉장히 지능캔데 배트맨의 이제 조커와 같은 나오는 막 이렇게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약점을 타고 들어가서 갈등을 네가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얘를 뭐 공격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더럽고 비겁하고 치사해서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더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라고 봐서 전 되게 뭐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곧 선거하잖아요.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나오는지는 아시죠? 네, 알죠. 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될 것 같은지의 영역보다 우선 개중 누가 낫다를 그러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한동훈, 한동훈, 나경원, 나경원, 원희룡, 네. 윤상현, 윤상현 이렇게 4인이 있습니다. 네. 네. 넷 중에 하나를 고르라.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이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야. 투표권이 있어. 아니, 그래.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제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네. 그러면 윤상현? 윤상현 왜요? 제일 존재감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진보당의 입장에서는 네. 제일 좀 이렇게 네? 뭐랄까 약체 약체가 되길 바란다. 근데 원래 또 저런 사람들이 그 제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도 무리수를 둘 수도 있는데 더 미친 짓을. 네. 그렇군요. 네. 한동훈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더 큰 뭐 원희룡이나 뭐 나경원이나 다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졌고 더 뭘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도 뭐 그러겠지만 이제 윤상현은 나를 좀 알려야 된다. 더 정신 나간 짓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윤상현?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재밌어서. 괴롭히세요.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표정이 정말 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인데. 한동훈은 너무 그러면 저는 진짜 검사들이 그 검사들만의 정치 스타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네.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피의자를 몰아가는 만드는. 듯한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유죄 추정을 잘하시는 그렇게 거죠. 하는 게 있어서 진짜 저는 그런 검사들이 판치는 정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도 탈락이고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을 할 때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엄청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피해자들이 원희룡도 검사 출신이에요. 원희룡도 검사 출신이고 심지어 오줌 싸게 검사 출신이에요.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상방뇨를 하다가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야 이놈 어디서 누가 노상방뇨를 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를 때린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창업연설에 내가 원희룡이다. 하면서 난동을 폈는데 그냥 그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네, 내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나 이 개새끼야, 임마 다 했어. 대관이네요. 네, 더더욱 정말. 그러면 안 되겠고요. 안 되죠. 나경원은 제가 성신여대를 나왔는데 네. 나경원의 딸이 성신여대 부정입학 그 비리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유명하죠. 그 총장과의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뉴스타파 이런 데도 막 나경원 그러네. 인터뷰 막 따라갔는데 네. 막 도망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경원도 탈락이고 윤상현은 그나마 존재가 흐릿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네. 선정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게 네. 전 김기현 대표의 효과를 날 수 있다. 멍청해서 이제 뭔가 반발을 세게 사서 네, 그리고 오히려 네, 다음 국민의힘은 이제 정부 여당과의 어떤 스탠스를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과 네.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선과 이 사이에서 가장 갈등을 심하게 할 사람 네. 내적 갈등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을 좌충우돌로 가져가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더 좋다. 자, 제가 한동훈으로 빙의돼서 아니 왜 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꼭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 너무 괴로워요. 두 분 괴롭히는 게 재밌네 이렇게. 아, 너무 고통스럽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 저는 가장 그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진보당 어쨌든 야권에서 범 야권에서 봤을 때 가장 힘든 상대는 나경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나경원이 되는 게 최악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윤상현도 어떻게 보면 근데 윤상현은 어디를 틀지 몰라갖고 저도 이제 그런데 전 차라리 원희룡을 봐요. 어. 왜 원희룡을 보냐? 나경원의 경우는. 그 기존 국민의힘의 기득권과의 연결고리가 탄탄해요. 맞아요. MB 때부터 쭉 뭐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다만 김건희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김건희의 미움을 받아갖고 지난번에도 그 김기현 때 나왔을 때 안철수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컷오프 됐죠. 컷오프. 사실상에 뭐 캐비넷을 갖고서 협박을 한 거죠. 제가 나경원 내 학교를 나왔잖아 고등학교를. 아 그래요? 네, 그 H고 출신이라 그 학교에서 이렇게 등짐지고 뭐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지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돌을 날리기 위해서 예, 그 학교를 지었던 제가 그 세대예요. 어머나. 아버지 그 나경원 의원의 아버지가 그 나채성. 어쨌든 그 사학재단을 소유하고 있죠 집안이. 그 다음에 판사 출신이죠. 남편도 이제 부장 판사죠. 그래서 기득권의 서울법대 출신이고 모든 이 기득권의 총합체라고 볼 수 있어서 나경원이 되면 굉장히 대한민국은 아까 이준석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준석은 계속 뭔가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하면 나경원이 되면 나경원은 말 그대로 이 기득권들이 더 전통적 방식으로 이제 네, 그렇죠. 결합력을 엄청 네. 강화시키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뭐 원희룡은 약간 뭐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사실 한동훈은 약간 반윤 포지션. 나는 윤석열과 윤석열한테 할 말을 하는 포지션이야. 이제 이런 스탠스를 잡고 있어갖고 지지율이 높은 있죠. 거고. 그다음에 나경원은 나는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조금 뭐 이제 뭐 친윤 반윤 뭐 둘 다 이제 먹겠다라는 포지션인 거고 원희룡은 대놓고 친윤. 그렇죠. 윤상현은 알 수 없어. 아 윤상현은 윤상현의 선거 프레이즈 그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예요. 야 니네 셋은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니네는 대선 후보로 나오지 니네가 왜 당대표로 나와? 당대표 같은 이 하바리는 내가 할 거야 지금 그런 틈새를 노리는 좀 독특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근데 원희룡은. 아까 얘기했던 김기현 효과, 더 윤석열이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난번 양평 그 고속도로도 보여줄 그러면 수 있죠. 내가 안 해버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다가 아니야 다시 할 거야.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줘.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그래도 그쵸. 효과가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퍼포먼스도 하고 뭐 옛날처럼 오줌을 싸진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 그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아침에 뉴스 공장 나와서 여기 앞에 사람도 없는데 막 그 마치 그 귀신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에 그럼 되겠어요? 내 와이프가 왔었는데 막 했던 그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쟤는 귀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옆에서 풀 사진을 찍었는데 누굴 보고 화가 내는 게 아니고 전혀 없는 걸 보고서만 해서 뭐 양평 로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뭔가
퍼포먼스를 할 것이다. 과잉된 행동. 네. 근데 한동훈이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동훈이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이. 저는 돌아가는 상황은 한동훈이지만 저는 원희룡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이제 이거는 이제 7월 말에 결과를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지율 자체는 한동훈이 뭐 이제 두 배 반 앞서는데 저는 왜 원희룡이 된다고 보냐면 한동훈을 지난번에 나경원과 안철수를 주저앉혔듯이 주저앉힐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최종적으로 있어요. 최종적으로 컷오프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발적 컷오프. 그렇죠. 왜냐면 뭐 두 분도 은근히 순진하시네 이렇게. 네, 지금 진보당에 계신 분들은 순수하셔가지고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 바닥인데. 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네. 하여튼 7월의 상황을 같이 좀 잘 지켜보면서 내기라도 할까 우리? 내기요? 내기라도 할까? 뭐 무슨 다음 뭐... 주 갈 민지까지 오면 그렇지. 언젠가 하여튼 민지 씨까지 오면 네. 한번 누가 될지 예,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7월 시작인데 다들 또 장마가 폭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좀 예비나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월 3일 수요일에 2시 국회 앞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한우 농가의 딸로서 한우 농가분들이 이제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 서울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다 모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오셨고 또 같이 오늘 왜 이 자리를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잠깐 현장 스케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소개. 네. 저는 전남 영광에서 올라온 손종준입니다. 또 소개로 우리 영광군 부회장 이인규 사장님입니다. 아, 제가 해도 되죠? 네. 네. 유튜브에 나온 거를 뭐라겠나.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영광에서 서울 한우를 키우고 한우에 종사하고 있는 이인규입니다. 저희 한우인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것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공판장에 출하를 했을 때 한 마리당 약 2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한우 안정된 사업을 정부에서 재정해달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수입 소고기가 전면적으로 100% 전환되는데 이런 수입 장벽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한우 농가가 이렇게 힘든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급자족을 하지 않아서 아닌가. 우리가 한우를 키워서 우리 국민이 다 드시게 하고 또 우리 국민이 소비를 한다면은 이렇게 폭락하지 않지 않을까. 특히 수입 소고기들이 수입이 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약속하시고 뭐 잘하겠다 이렇게 하신 걸 꼭 지켜줬으면 하고 또 한우법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우 농가들이 이런 집회를 오기 전에 농업에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런 제도적인 안정적인 장치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소감을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우리 소리하고 뭐 이렇게 집회 와서 이런 유튜브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은 참 뭐 참 어색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해봐서 좋았습니다.